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난 사회 문제 한 문제 가져와 봤는데요.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 흑선으로 이 갇혀있는 흑의 7점, 이 7점을 살려내야만 하는 문제인데요. 문제의 난이도는 5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흑을 살리려면 어떠한 묘수가 필요할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꼭 풀어보세요. 자,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장면을 보시면 흑이 어느 쪽과 상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도 백이 모자라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에 4점도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죠. 자, 우선 이곳을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백이 막는다면 단수를 치고 뒷공배를 딱 메어가서 촉촉수로 백을 잡고 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백은 일선에 붙이는 수가 좋습니다. 이어야 되는데 그때 끊어 간다면 언뜻 보면 때리고 이곳을 또 때린 다음에 끊어가는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이곳을 끊어도 네, 백이 충분히 살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흑은 이 4점과는 수상전이 안 되고요. 반대편과 수상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을 젖혀가자니 있고 메어갔을 때 백이 이어만 주면 좋은데, 여기서 백은 손을 빼죠. 손을 빼고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 붙여갔을 때 자충이어서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있는다면 머그치고, 수상전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머그치는 것은 때려서 안 되고요. 네, 이어가더라도 이 역시 머그치면 수상전이 안 됩니다. 자, 이 흑이 지금 살려면 이 백의 8점을 잡아내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위쪽에 찝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 찝는 수도 백이 이어갔을 때 수가 없습니다. 젖힌다면 붙이고요. 이을 때 먹여쳐서 아까 환원으로 흑이 실패죠. 자, 그렇다면 흑은 어디를 둬야지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이곳에 먹여치는 수입니다. 백은 따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위쪽을 찝는 것은 안 되죠. 지금 이쪽을 찝으면 한게 없어요. 네, 머그치면 안 되고 위쪽을 단수 쳐도 이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흑은 이 장면에서 가만히 아래쪽을 빠지는 수가 수상전의 급소이죠. 있는다면 단수 쳐서 촉촉수이고 일선을 붙여온다면 그때는 단수, 또한번 단수로 백을 촉촉수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곳에 먹어치는 수가 일단 좋은 수였고요. 때렸을 때도 가만히 빠지는 수, 이 수를 발견해야지만 흑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중급사활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